나라님께 진상하던 불로초 황칠이 들어있는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한 막걸리. 이거 좋은데?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하자. 나라님께 진상하던 불로초 황칠이 들어있는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한 막걸리. 이거 좋은데?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하자. 싱글주 화보에서 이찬원은 천재적인 기억력의 소유자, 이찬원은 타고난 명석함을 배려심으로 치환시킨다고 소개했습니다. 오늘이 영탁이 형 데뷔 15주년이에요. 모두 축하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는 김희재의 이사 선물을 챙기고 심지어 김희재 동생에게 용돈을 챙겨주는 자상한 남자이다. 김희재는 이찬원에게 어떤 친구인가? 12년 만에 만난 옛 친구다. 스타킹을 통해 만났던 희재 형을 벨은 미스터트롯을 통해 12년 만에 재회했다. 예선전을 하면서 희재 형은 저를 알아봤다고 하는데 솔직히 나는 못 알아봤습니다. 미스터트롯이 경연 무대이자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어서 내가 상당히 긴장했던 것 같아요. 101명 본선 진출 무대에서도 희재 형이 맞나? 설마 김희재? 와 진짜 희재 형이네 라고 단계적으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미스터트롯이 마치 TV는 사랑을 식구처럼 옛 친구를 만나게 해준 겁니다. 희재씨가 찬원씨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동생에게 용돈을 줄 정도로 세심하게 배려한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와 그런 얘기까지 했나? 희재형의 동생이 엄청 어린데 나도 동생이 있어서인지 자연스럽게 희재형 동생을 챙기게 되더라고요. 김희재의 장점을 꼽는다면요? 장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잘생기고 춤을 잘 춥니다. 사랑의 콜센터의 안무 디렉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희재의 트로트에는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다양한 맛의 트로트를 잘 구사합니다. 정통 트로트를 비롯해서 댄스 트로트, 락 무드가 섞인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를 수준급으로 소화한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트로트 아이돌을 결성해서 무대를 꾸민다면 어떤 무대를 선보이게 될까요? 댄스 트로트로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댄스 트로트를 선보인다면 내가 춤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트로트 신동, 두 명이 어엿한 트롯맨으로 성장한 셈인데요. 성공을 맛본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는 성공의 기준을 부와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갖게 되면 성공한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내가 바라던 부와 명예를 어느 정도 갖게 되니까 행복이라는 게 엄청 가까운 데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친구들,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밥 먹고 얘기 나누는 게 정말 행복하고 그것이 성공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찐친 황윤성과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학당 촬영할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미스터트롯을 하면서 외롭고 힘들 때마다 윤성이가 내 옆에 있어줬거든요. 윤성이 부모님과 전화통화를 할 때도 많았습니다. 윤성이 아버님이 찬원아 아버지야 라고 불러줄 때마다 정말 힘이 솟았습니다. 요즘 엄청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쉬는 날에는 무엇을 합니까? 잠을 몰아자거나 아니면 윤성이를 만납니다. 쉬는 날뿐 아니라 일주일에 6일 정도 윤성이를 만나는 것 같아요. 일이 끝나고 바로 황윤성을 만나서 밥을 먹거나 드라이브를 합니다. 뽕숭아학당을 통해 많은 도전을 해보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번지점프와 곧 방영될 남양특집입니다. 어렸을 때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갇혔던 적이 있어서 고소공포증과 폐쇄공포증이 있는데 뽕숭아학당을 통해 번지점프에 성공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미스터트롯 F4 형들 없이 나 혼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촬영 당시 찬원아 할 수 있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지금이라도 내려와 등 형들이 응원을 해주었는데 그 덕분에 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 없을 때에도 나 혼자 번지점프에 성공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때도 성공한다면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니까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싱글즈와 인터뷰할 때는 콘서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콘서트 무대에 서본 소감이 궁금합니다. 콘서트 무대에 서기 전에 모두가 파이팅하면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정이 계속 미뤄져서 너무나 간절히 기다렸던 콘서트입니다. 무대에 나가기 전에 너무 조용해서 걱정했는데 막상 무대에 나가보니 많은 분들이 마스크 끼고 박수만 치시더라고요.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없고
함성도 지를 수 없는 상황에서 박수를 열심히 쳐주시며 무대를 바라보는 뜨거운 눈빛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10대 20대가 트로트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미스터트롯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스터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사랑받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이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주현미, 진성, 김연자 선생님 등 많은 선생님들의 젊어지려는 노력이 10대와 20대를 트로트로 끌어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주현미 선생님은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엄룡, 조항조 선생님이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해서 까마득한 후배들과 경연을 펼치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죠. 팬들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까? 잘생겼다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이찬원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찬원은 순수해서 좋아요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로 나의 단순한 성격을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막 들이대는 것도 내 단순한 성격의 하나입니다. 장민호 형도 나에게 찬원이가 나를 스스럼없이 대하니까 내가 망가진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20대 청년으로서 고민도 많을 것 같습니다. 데뷔하기 전에 고민은 뭐 먹고 살지였습니다. 지금은 팬들에게 받고 있는 사랑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생각하게 됩니다. 반짝 인기를 얻었다가 금세 사라지는 가수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30대에는 어떤 가수가 되고 싶나요? 어렸을 때부터 영웅이 형이 내 롤모델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합니다. 영웅이 형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자기관리가 철저합니다. 그래서인지 29세 임영웅의 무대와 30세 임영웅의 무대는 깊이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무대에서 배어나오는 감성이 다릅니다. 나도 그 감성과 깊이를 쌓아 30대에 더 멋진 트로트 무대를 선보이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무대가 기대됩니다. 솔로 가수로서 어떤 음악을 들려줄 계획인가요? 매일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정통 트로트를 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지금까지 내가 잘하는 정통 트로트 무대만 선보였으니 새로운 트로트에 도전해봐야지 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찬훈아, 너는 대중에게 행복을 주는 음악, 흥을 주는 음악을 해야 해 라고 말해준 윤정 누나의 조언이 최고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행복과 흥을 주는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나라님께 진상하던 불로초 황칠이 들어있는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한 막걸리. 이거 좋은데?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하자. 나라님께 진상하던 불로초 황칠이 들어있는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한 막걸리. 이거 좋은데?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하자. 나라님께 진상하던 불로초 황칠이 들어있는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한 막걸리. 이거 좋은데?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하자.